전 세계 유일의 세계 특허 받은 나노 퓨전 PPF 필름을 수입, 유통, 그리고 시공, 그리고 시공 교육까지 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현재 지금 입고된 차량은 X7. X7 차량이 요새 PPF 시공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지금 한 대 차량이 들어왔는데, 화이트 컬러고요. 지금 나노 퓨전 PPF 필름이 본네트, 그리고 앞범퍼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네트에는 필름이 지금 진작에 올려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름이 올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필름을 말아놓은 상태는 아니고 마무리가 아직 덜 된 상태예요. 필름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는 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PPF 필름이 시공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하는 곳인지 못 하는 곳인지 여기 보시려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끝부분 자 이 끝부분의 표면이 얼마나 매끈한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렁이 자국 저번에 보여드렸죠? 지렁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범퍼 자, 앞범퍼도 시공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지금 앞범퍼 센서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센서 모양이 밖에 깔끔하게 필름을 동그랗게 도려낼 거예요. 앞범퍼 하단 부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웬만하면은 PPF 필름은 예를 들어서 본네트를 하면 본네트를 한 장, 앞범퍼는 앞범퍼 한 장, 도어는 도어 한 장 이런 식으로 한 판에 필름 한 장으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PPF 필름을 시공을 할 때 웬만하면은 탈거를 안 해요. 자, 차주분께서도 탈거하는 건 대부분 다 싫어하십니다. 신차인데 뭐 범퍼 뜯고 막 이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차주여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탈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손잡이 도어 캐치만 탈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게 한 살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어 컵까지 그래서 이 한 살로 작업하기 위해서 도어 캐치는 탈거를 해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트렁크 쪽에 이 엠블럼이 있죠. X7 뭐 포메틱 뭐 이런 그 엠블럼이 있어요. 엠블럼을 탈거를 하고 작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엠블럼을 탈거 안 하고 작업하게 되면 그 엠블럼 그 모양만큼 필름을 도려내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필름 끝부분에 때가 끼고 정말 보기 싫게 돼요. 나중에 특히 흰색차들 때 끼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블럼은 탈거를 하고 다시 필름이 시공된 후에 그 위에다가 다시 장착을 해드려요. 원위치 그대로 장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그걸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자, 앞범퍼 PPF 시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필름 시공된 이 면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름 표면 이 표면에 지렁이 자국이 없어요. 지렁이 자국이 없어야 시공이 잘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한 도장면으로 시공되는 게 시공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본점에서 PPF 필름 시공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F 필름 시공 교육은 저희가 한 달에 한 2회 정도 자, 올해 아마 4월이나 5월 달부터 시작할 건데 한 달에 한 2회 정도 저희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한번 봤을 때 약 한 10명 정도 해서 저희가 무상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무상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등등 언제 며칠날 교육을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예정을 올려드리면 거기에 이제 댓글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PPF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듀헨다 PPF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듀헨다 PPF 시공은 헨다에서 필러까지 쭉 이어지는 여기 이제 A필러까지 자 A필러까지 한 살로 이렇게 시공이 진행되고 있어요. X7 차량에 시공되고 있는 나노퓨전 PPF 필름 항상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특허를 받은 필름이고 그 이유는 왜 세계특허를 받았느냐 이 제작하는 필름을 만드는 그 과정이 달라요. 왜 이게 세계특허를 받았는지는 오른쪽에다가 제가 한번 띄워줄 테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중에 있는 모든 PPF 필름들은 3장 아니면 4장, 5장의 이 필름을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결합을 하려면 중간에 본드가 들어가겠죠. 그 본드가 변색이 되면서 필름이 황변이 오게 돼요. 근데 나노퓨전 PPF 필름은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두 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탑코트층이 없어요. 탑코트층이 없고 이 탑코트층에 들어가는 원료를 필름에 나노융합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 겹으로 만들어지는 필름들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PPF 필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겹으로 만들어지는 필름들은 또는 네 겹, 다섯 겹 만들어지는 필름들, 탑코트층이 있는 필름들은요, 필름을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늘리게 되면 필름 표면이 깨지게 돼요. 필름 표면이 막 세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지금 이 필름은 나노퓨전 필름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필름의 표면, 필름의 표면이 나노퓨전 필름은 자세 손이 막 떨릴 정도로 이렇게 당겨도 필름 표면이 갈라지는 게 없습니다. 보시는 대로. 자, 탑코트층에 들어가는 이 탑코트에 들어갈 원료를 필름의 나노융합 방식으로 한 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려도 탑코트층이 깨지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PPF 필름은 황변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필름들을 겹쳐서 만들어지게 되면 중간에 본드가 들어가죠. 그 본드가 변색이 되면서 황변이 오게 되는데 저희 나노퓨전 필름은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본드층이 없기 때문에 변색이 강한 거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황변의 변색에 대한 워런티 7년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필름의 탄성이 좋고요. 필름이 이제 방어를 해야겠죠. 저희가 나노퓨전 필름은 옛날에 더벙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 필름에 대한 내구성.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필름이 뚫리지 않죠. 자, 거의 칼을 둘러쌀 정도로 필름이 뚫리지가 않습니다. 구멍이 안 나요. 이런 내구성을 가진 필름이기 때문에 내구성 또한 따라올 수 없는 내구성을 가진 필름, 그리고 변색에 대한 또 내구성, 필름 표면에 이물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날파리가 또 엄청나죠. 도로에 날파리가 터졌을 때 날파리가 필름에 박히지 않는, 날파리가 터진 자국이 박히게 되잖아요. 이 터진 자국이 박히지 않는 그런 내구성까지 갖춘 필름이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나노퓨전 필름은 시공하실 수가 있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시공점 또 프로샵 또 여러 가지 샵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하고 원하시는 지점이 가까운 데 있으신지 한번 보시려면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디가 가장 가까우신지 매장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름을 시공할 때 마감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안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시공한 다음에 시공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전부 말아 넣어서 마무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시공 후에 시공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반대편 듀엔다도 PPF 필름이 지금 막 올려졌어요. 자, 보시면은 정말 깨끗하게 시공이 되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렁이가 지나간 자국, 찌글찌글한 자국인데 그런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A필러까지 한 살로 시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PF 필름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인데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둥그런 이런 모양들, 지금 PPF가 올려진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끝부분에서 막 지렁이 자국이 막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지렁이 자국 하나 없이 작업을 하고 있죠. 한 두 달 전쯤 해서 X7 전체 PPF 시공하는 거를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지금 엄청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X7 차량들이 전체 PPF 지금 계속 예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차량 다음에 또 X7 작업을 할 건데 계속 지금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X7 차량이 계속 예약을 해주고 있어요. 전국에서 나노퓨전 PPF 필름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 이제 필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까지 왔어요. 필름이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필름을 찾는 분은 많은데 필름이 들어오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공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그런 실정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물건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시켜서 나노퓨전 PPF 필름, 전 세계 유일의 PPF 필름이죠. 나노퓨전 PPF 필름을 빨리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BMW X7 화이트 컬러 차량 PPF 나노퓨전,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시공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나고 마무리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자, 헤드라이트에도 시공이 됐고, 자, 휀다이에서 도어까지. 그리고 이제 도어 컵 같은 경우는 도어 캐치를 탈거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도어 손잡이 안쪽까지 전부 한 살로 시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게 시공이 되었고. 광빨이 좋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엠블럼. 자, 엠블럼은 필름을 시공한 후에, 엠블럼을 처음에 탈거를 하고 시공한 후에, 자, 엠블럼은 원래 위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하이그루시, 도어 쪽에 있는 하이그루시, 자, 모두 시공이 되었어요. 깔끔하죠? 자, X7 차량 지금 이제 막 작업이 끝났는데, X7 차량이 또 아마 입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 PPF 또 GV80, 그 다음에 내일 또 입고되는 QM6, QM6 국산 차량인데요. QM6도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을 위해서 입고를 해줄 거예요. 차량을 아끼신다면 전체 PPF 시공 또는 앞쪽만 하는 프론트 패키지 시공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나노퓨전 PPF 필름 시공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1688-2526 전화하시면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점에 번호를 누르셔가지고 문의 상담 또는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PF 전체 시공 차량으로 다시 한번 촬영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